여기는 구로 디지털역에서 신대방역보다 구로 디지털이 더 가까울 것 같은 조원동입니다. 신림 8동. 여기 보면 벽이 이렇게 보면 꺾여 있습니다. 이 말은 뭘까요? 꼭대기층입니다. 뭐 꼭대기층은 뭐 4층이죠. 4층.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고 넓이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일단 임대인분은 500에 50을 얘기하십니다. 크기로 한번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90 나옵니다. 3m 90 나오고 잠깐만 이게 꺾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제 가로로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면 여기 세탁기 있는 여기 부분으로 재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여기쯤?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경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여기 세탁기 왼쪽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? 여기서부터 저 싱크대까지가 2m 40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가 기울어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90 정도 나와서 방은 작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500에 50으로 내놓으셔가지고 일단 그 가격으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. 건물은 뭐 보시다시피 깔끔한 편입니다. 깔끔한 편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